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승모를 잡아가지고 해를 떴습니다. 예, 우리 정희 TV님께서도 아버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예,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주 한잔에 해서, 해를 좀 먹고요. 한번 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친구도 왔는데요. 오늘, 선상 낚시를 갔는데 대구를 잡는다고 갔습니다. 대구를 잡는다고 왔는데 대구는 못 잡고 대구를 갔다 온 모양입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아, 참. 이게 제가 이거 숭어를 안 잡았으면 아주 그냥 쓸쓸하게 올라가는 건데. 야. 그러니까요. 아, 자, 이렇게 한상 차리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데 아직도 이거 영상을 맞춰야 되는데 1분밖에 안 됐네. 자, 예. 올해 집사람하고 또 아랫집에 언니하고 해서 이렇게 해를 뜨고, 쟤는 예, 고기를 배를 갈르고 손질을 했습니다. 예, 예. 예, 해가 색깔이. 예, 아버님. 현수의 아버님. 불구죽죽한 게 먹음직스럽네요. 자, 오늘 제가 해가 아니라 숭어를 많이 잡았습니다. 한 20, 30마리 잡았는데요. 술 다 먹죠, 앵간하면. 운전할 사람 한 사람 안 먹고. 자, 해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배를 갈라서 소금을 좀 탁탁 뿌려서 여기 망에다 이렇게 널어놨습니다. 이쪽이 햇빛 때문에 잘 안 보이나? 자, 요렇게 망에다 배를 갈라서 소금을 쳐서 예, 반건조를 시키기 위해서 그네에다 매달았습니다. 자, 이 망이 여름으로 쓸모가 많네요. 여름에는 도루묵 말리느라고 여기다 이렇게 예, 말리고 이번에는 예, 조금 가져와서 작은 망에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이고요. 여기 아랫집하고 아, 사이좋게 지냅니다. 찍어드릴까요? 에? 찍어드릴까요? 자, 여기 에, 우리 정익TV라고 삼형제 분이 내려오셨는데 정익TV도 구독을 많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와, 다들! 네, 사람들 이렇게 모이면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그랬더니 안 오시네요. 빨리들 나오세요! 뭐 밥 냄새 나는 거 보니까 밥까지 한 모양이네. 밥 냄새. 어, 아, 밥이요 있구나. 식사 하셔야 되면 네. 아버님 앉으시고 이 소주 드실 분들. 아, 네. 이렇게. 자, 이렇게. 아버님 밥 드실 거면. 배추도 이렇게 있고요. 수저 갖다 드릴까요? 아, 젓가락 이걸. 아, 아버님 드려야지. 네. 아버님 앉으세요. 앉으세요. 어, 부축 좀 해주세요. 예. 식사. 아버님, 아버님 밥 드시면 식사 좀 드릴까요? 퍼드리고. 아, 회만 드실래요? 예, 예. 자, 먹읍시다. 빨리 예, 시작해.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 예. 야, 광민아! 저 손 씻으러 갔어요. 손은 씻으러 갔어요. 여기 앉아. 몸 자체에서 비린내 나는구만. 그냥 앉으셔도 돼요. 네, 형, 성수 앉아. 네. 자, 앉아, 앉아. 아, 빨리 와. 앉아, 네, 아무 쪽에는 앉으셔도 돼요. 여기 앉으셔도 돼요. 이렇게 우리가 이쪽에 이렇게 앉는 게 낫다. 같이 앉아. 자, 앉으세요. 네, 저기 언니. 제수씨 빨리 앉아. 신발이 아버지. 지금 빨리, 빨리 와. 저는 저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보고. 네. 아까. 아니, 그거 상관없어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육지 울러면 상관없는 거예요. 네. 몇 시간 만에 먹는 거예요, 이거. 살한 거. 예, 예, 마. 아버님 많이 드십시오. 네. 네. 이거 진짜 생선이다. 안에 더 있습니다. 자, 빨리 와. 진명아 빨리 와. 네. 사장님.
빨리 드셔요, 빨리 드셔요. 네, 빨리 보세요. 아, 드시라고 하세요. 네. 자, 요렇게 밥도 했고요. 배가 아주 먹음직스럽네요. 네, 근데 앉으세요. 예, 먼저. 아니, 아니, 예. 자, 오늘 오신 분들이 중어를 잘 못 잡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를 아는 척 했으면 제가 좀 잡아드렸을 텐데 오늘따라 아는 척 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열심히 잡아갖고 왔습니다. 예, 예. 아버님 안 드시나? 예, 아버님 안. 예. 자, 예. 예전에 많이 드셨어요. 간단하게 아, 저는 운전하니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못 드려요.